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현대차를 어떤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이슈나 어떤 특정 사업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존의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면서 이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 그다음 완성차 쪽도 지속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오고 있고,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도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폭풍 랠리를 보여주다가 또 과한 거품은 좀 어느 정도 꺼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또 사기 논란으로 계속, 그쵸? 좀 시끄럽긴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창업주가 또 사임, 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약간 외부적인 걸로 인해서 반사이익이라든가 혹은 다른 경쟁사들의 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윤곽이 더 드러날 수 있는 뭐 기타 등등 이좀 이렇게 좋은 그림으로 이어나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수소 전기차 시장은 결국 니콜라가 아니라 현대차가 주도해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기존보다 더 인정받기 시작한 현대차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 VIP님들도 뭐 적지 않은 수익을 달성을 시켜서 뭐 저도 항상 기분 좋게, 그리고 또 앞으로 한번더 노려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수익 볼수 있는 구간들을 저도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시장으로 인한 하락을 보였을 때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또 편입을 해놓고 지금 수익권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뭐 약수익권이긴 하지만요. 이때 당시에도 10만 원대부터 16만 원, 18만 원 분할 매도 다 해서 수익 챙긴 적 있죠. 뭐 인증은 따로 또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께 또 민폐가 될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승용차 쪽에서는 이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트럭이나 버스 이런 것들 시장에서도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의 경쟁이 은근 또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승용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아무래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이 상용 수소 연료 전지차 시장은 현대차랑 니콜라가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현대차는 수출을 좀 시작을 했고 국제 무대에서도 이런 기술 혁신상을 수상을 또 했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니콜라가 또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식이 또 떡락을 보였죠. 그러면서 또 반사이익을 볼수 있는 게 바로 현대차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또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용차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몸집만 봐도 알겠지만 트럭이나 버스나 이런 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승용차보다 힘이 좋아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또한 매우 길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기차를 이렇게 제작을 해버리면요,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 되고 또 관련 설비를 강화를 해야겠죠. 이게 뭐예요, 결국에? 다 돈. 다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차값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또 인상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용량이 증대되는 만큼 충전 시간도 길어지는 게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수소 연료 전지차는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이런 친환경 관련된 문제들, 그렇죠? 대기의 오염 물질까지도 정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 제조사들이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이 수소 연료 전지차 시장에다가 관심을 좀 많이 가졌는데. 도요타도 일찌감치 좀 현대차랑 이 수소 연료 전지차 시장을 경쟁을 좀 해왔어요. 근데 현대차가 더 빨랐죠. 니콜라는 진짜 뭐 제2의 테슬라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단기간 내에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또 현대차를 압박을 역시 같이 해왔는데 근데 뭐 최근에 이슈로 인해서 다 이제 무너져 버리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수소 연료 전지 상용차 시장은 현대차랑 니콜라가 치열하게 선두를 잡기 위한 경쟁은 뭐 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앞전에 다른 현대차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자체만으로도 우리 스위스에 출하를 했고요.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인도 쪽으로도 버스 두 대, 수소차 두 대, 트럭 두대 해서 납품을 또 하기도 했고, 그걸 약간 테스트화 한다고 해서 먼저 좀 수출을 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바로 직전에 스위스 쪽으로도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한번더그 전기 트럭을 수출을 10대 정도 또 했고요. 그쵸? 그래서 올해에는 한 50대 정도? 뭐더 출하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2025년까지 한 1600대 정도 공급을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창원, 뭐 부산, 울산, 정규 노선에
13대 정도 수소연료전지 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뭐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근데 한번 아닌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렇게 제 눈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일부 몇 대는 또 아래 지방에서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15일날 15일날 9월 15일이죠. 9월 15일날 중국 상하이에서 그거 국제 연료 뭐였죠? 아, 그 무슨 전지차 포럼 뭐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차 액시언스트 뭐 수소 전기 트럭에 관련해 가지고 기술 혁신상 2등 수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2등을 제외한 1등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중국 업체나 뭐 기관이 좀 휩쓸었었는데 외국 업체가 수상을 했다라는 거는요. 우리 현대차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이 완성차 모델이 수상을 받은 것도 저희가 유일해요. 단순하게 그 시스템적인 거, 이제 기술적인 걸로만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거에 대한 시상을 한 건데, 완성차 업체가 요거 시상을 받은 거는 이제 우리가 유일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술력을 어쨌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수소연료 전지차로 상을 받은 게 현대차가 이거 처음은 아니에요. 작년 11월에 프랑스에서 열렸던 그 국제 상용차 박람회인가? 거기에서도 2020년, 뭐 올해 트럭 혁신상? 거기서도 또, 수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인정을 받아나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 현대차는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코나 이슈로 인해서 좀 코나 화제가 지금 벌써 12번째예요. 근데 웃긴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12번째면 사실 이게 벌써 진작에 난리 날라면 난리 났어야 되는데 아니 두세 번만 그래도 난리 났을 텐데 12번째까지 이렇게 갖고 왔다는 거는 물론 리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콜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동안 커버를 잘하고 수습을 잘 해온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가에는 크게 반응을 안 해요. 물론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있던 부분들은 뭐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진짜 대폭발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좀 인명피해나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인 부분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걸 어떻게 좀 커버를 잘 해왔는지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의한 영향으로만 조금 주춤했다 반등 보이고 그냥 조정받는 상황인 거지 이게 지금 그런 화재 건에 관련해서는 전혀 뭔가 주가에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커져버리고 비용적인 측면으로 데미지가 클 것이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반응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무시하고 가자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그래도 아이고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나오면 저도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또 어떤 이슈가 있으면 추후에 영상을 제작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현대차도 우리가 또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고 17만 5천 원에서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는 우리도 사실 지금 다시 편입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하게 보유를 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살짝살짝 수익 내고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지금 중간에 보유하고 있다라는 인증도 좀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 안 나와 있나요? 뭐 현대차 5%대 이렇게 조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아직 익절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보유 계좌만 이렇게 보여주신 분들 걸로만 참고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현대차 4%대 아직 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거고 과거에 우리 또 8월 달에 보시면 그쵸? 여기 현대차 59%대 이거 10만 원 팔아서 16만 원 정도에 팔았던 거거든요. 10만 원 사서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실현하고 있고 이런 중장기 종목들은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몰빵해서 쭉 가져가거나 한 번에 비중을 30% 40% 실어서 가져가는 경우가 아니고요. 꾸준하게 계좌를 회전을 시켜주면서 시장에 급락이 나올 때마다 한 뭐 3%씩 이런 식으로 담아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장은 꾸준하게 조정을 받고 가고 해요. 등락을 자연스럽게 반복합니다.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굴곡은 나타내줘요. 이럴 때만 담아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만.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세요. V자 반등 보여줄 때도 보세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조정을 맞고 있잖아요. 요럴 때 담아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샀는데 내일 조금 빠져서 또 하고 뭐 모레 조금 빠져서 하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대차도 지금 편입을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앞으로 전망 좋고 사업도 좋고 다 좋아요. 뭐 차트적인 부분 크게 논할 건 없습니다만
편입하셔도 됩니다. 지금 편입하시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 많은 매물대가 결국에 지지라인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뭔가 저항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따져봤을 때 기업의 사업의 내용 또한 같이 따져보면은 여기서 하방으로 고꾸라질 확률이 크겠습니까? 상방으로 갈 확률이 크겠습니까? 상방이 더 커요. 왜? 실적도 갖춰주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모멘텀도 살아있지만 기술력도 있고 다 좋지만 결과적으로 실적도 따라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될 길은 열려 있어요. 하다못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영업이익 보세요. 1조에서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조 한 3, 4천억 원 정도. 그렇죠? 2019년도에 그래도 좀 괜찮았을 때를 충분히 도달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업사이드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얼마만큼 여기 매물대를 잘 소화를 해주고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거지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주가가 또 외부적인 영향이나 다른 이슈로 인해서 빠질 때는 시장에 의한 영향으로 빠질 때는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해도 된다. 하지만 장기간에 내가 사자마자 급등을 보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럴 거면 단타 치세요. 그거는 단타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단타를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ISC는 단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샐러드 같은 거 이제 단타 쳐서 먹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냥 3%씩 우려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3%씩. 어제 같은 경우 11%. 그렇죠? 엊그제 7일 같은 경우에는 11%까지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 한국유니온제한 상한가 가더라도 우리는 중간에 그냥 짧게 3-4%라도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챙길 수 있는 것들만 챙겨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급등하면 또 이런 거 샐러드 시원하게 챙길 건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율을 높여가면서 또 단타로 수익을 보다가 시장이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단타는 매도하고 나오면 손해볼 건 없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영향으로 급락을 보였다. 그럼 그동안 수익 봤던 것들 가지고 현대차를 그럴 때 더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시드는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묶여있는 돈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돈 번 걸로 돈을 벌겠다고 다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회전율과 효율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리 선생님 마인드처럼 쭉 가져가는 것도 맞아요. 때로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일부는 가져가는 게 맞지만 계좌 전체를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우리가 진짜 삶의 보탬을 얻기 위해서 지금 진짜 당장에 그런 보탬을 얻기 위해서 진짜 돈을 벌어서 또 쓰기도 하고 소비도 해야 되는데 나만 좋다고 돈을 묶어놓고 진짜 노후 준비하겠다고 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노후 준비는 일부 또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살고 있는 삶도 즐기면서 살거나 혹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도 힘들고 버거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효율적으로 중간중간에 수익을 챙겨가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직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대주전자재료가 갑자기 또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5만원 밑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았는데 4만원 초반때부터 우리 VIP 회원님들 제가 공식 추천은 아니었지만 일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더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자, 아무튼 대주전자재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망치형 캔들로 끝나긴 했지만 연속 6개 양봉과 그 다음에 거래가 다시 한번 붙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5일선이 상대적으로 돌파하기 쉽겠죠.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수렴과 확장을 보일 때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한 번씩 퍼포먼스가 터지기도 합니다. 근데 5일선이 밑에서부터 한 번에 돌파를 해준다? 지금 이 그림이 너무 좋은 그림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이 회사 자체도 좋은 회사지만 지금은 외부적인 영향으로 빠졌다가 반등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매력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 수렴과 동시에 한 번에 정배열로 돌파할 수 있는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자리는 너무나 매력이 넘쳐요. 그렇죠?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윙 패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내가 손실권으로 접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중장기도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는 진짜 9월 하락장부터 너무 좋은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정말로 또 제가 예측을 했던 예상을 했던 흐름과 또 예상을 했던 종목들과 모든 박자가 정확하게 딱딱 잘 맞아 떨어져서 진짜 제가 이번만큼 정말 재밌고 즐겁고 보람이 있었던 왜냐면 사실 이게 그냥 이거 찍어서 맞았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사실 저도 진짜 하락장이면 많은 회원님들도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닌 거는 저는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니까 이거를 또 제가 뭐 글로 써라든지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회원님들을 안도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 해주시면, 리딩만 잘 따라주시면 진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 아깝잖아요. 기회가 한 번 한 번 날아간다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제가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도 라이브 방송을 2시간, 3시간씩 떠들고, 유튜브 영상도 하루에 4, 5개 만들면 그것만 해도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VIP 회원님들 아침 영상, 오후 영상 또 보내드려요. 그러면 하루에도 영상을 막 7, 8개씩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평균 20분만 잡아봐도 몇 분입니까? 거기다가 라이브 방송 2시간, 3시간 떠들죠. 이러면은 저도 말하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또 뭐 톤을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막 소리치면서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침에는 사실 말을 잘 안 해요. 에너지를 여기다 씁니다, 저는. 아무튼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도 진짜 열정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정말 양심껏 열정적으로 해서 우리 회원님들을 계좌를 또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유튜브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셔라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종목만 볼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어려운 시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드리잖아요. 지난번에도 시장 빠질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 유동성, 펀더멘털 변동 없는데,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과 그리고 국부 펀드 리밸런싱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수급적인 문제다. 이 흐름을 타셔라. 바로 연휴가 끝나면 우리가 뭐가 온다? 어닝 시즌이 온다. 그때 가서 들어가면 시장에 대한 박자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따라서 쫓아 들어가는 매매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익폭이 적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회원님들 오셔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언제입니까? 9월 넷째 주부터 28, 29,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6거래일, 거의 뭐 일주일까지만 하더라도 100분 거의 100분 가까이가 이제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자마자 지금 신세계를 걷고 계세요. 오자마자 진짜 막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계좌가 다 빨갛다고 하면서 계좌를 인증을 아예 막 해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저도 한편으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뒤따라오는 종목이 있어요. 아직 반응이 없는데 실적은 좋은 놈들, 못 올라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거 지금이라도 오셔서 여러분들 편입 같이 하시면 몇 종목이라도 또 같이 수익 챙기시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대한 변곡점에 지금 전 놓여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한번 또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새롭게 준비할 방법들 제가 벌써부터 VIP 회원님들께 귀띔을 주고 있습니다.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매매 안 할 겁니까? 돈 안 벌 거예요? 주식은 항상 등락을 반복하는데 뭐 피해 있다가 나오고 피해, 뭐 그것도 맞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효율적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방이든 상방이든 다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신 분들이,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 운동을 하신 분들이 덜 다치는 거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한 사람들이 성과가 더 좋은 겁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주식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돈을 버는 건데,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갖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열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종목을 리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님들의 기본적인 멘탈부터, 이 매매에 대한 잘못된 습관부터, 또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저는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현실적인 거를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가입 비용만 좀 궁금한데 연락하기엔 좀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금액을 그대로 오픈을 다 하는 겁니다. 이 금액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 종료 전에 1초면 됩니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저도 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